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달구고 있는 화제의 실험 영상들. 하지만 이것들 중에는 악랄한 가짜 영상도 존재하는데, 동영상 속 실험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판명해 주겠어. 그는 동영상 속 거짓을 판명하는 과학실험계의 명판관. 그의 이름은 프로블럼 트루폴스였다. 자, 그럼 지금부터 판결을 시작하도록 하겠다. 영상 스타트! 뭐야? 아니, 저걸 못 느낀다고? 여기 위에 올려놓고 저걸 못 느낀다고? 에이, 저건 말이 안 되지. 아니, 여기 정수리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진동이 울리는데 미동조차 안 느낀다고?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니오? 그래서 이상한지 아닌지 직접 체험해보기로. 자, 혹시나 진동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마개를 귀에 끼고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차단한 채로 정수리에 휴대폰을 올려 실험 준비. 선배님 들리세요? 야 현민아, 야 한현민 바보야. 야 그거 들려? 아무튼 다시 실험 시작. 오케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전화를 걸자 진동이 울리는데요. 전화 걸었어? 아니, 진동을 전혀 못 느끼는 듯. 뭐야? 지금 전화한 거야? 지금 계속 걸고 있는데? 저기요, 아까부터 전화 와요. 우와! 뭐야? 자, 이번엔 귀마개를 빼고 실험해보았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진동은 아예 안 느껴지는데? 아니 이거 이유가 뭐야? 머리에 있는 근육은 이마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전두근과 뒷목과 인접한 후두근, 두개골을 덮고 있는 모상건막, 양쪽 관자놀이에 위치한 측두근이 있습니다. 정수리를 감싸고 있는 모상건막은 대부분 섬유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육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정수리에서 진동이 울려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수리에서는 진동이 울려도 못 느낀다. 이 영상은 진실! 자, 그럼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가보자고. 영상 스타트! 사과에 뜨거운 물을 붓고. 에? 사과가 초록색이 된다고? 오이? 정말 뜨거운 물만 부어서 이런 현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야, 이 영상이야말로 진짜 페이크의 냄새가 짙게 나네. 잠깐만, 뭐 가만히 있어보자. 익기 전에는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서 빨갛게 익는 게 사과잖아. 온도에 사과가 민감한 건가? 자, 그럼 정말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을 부어서 진짜 사과가 초록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 맞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꼭 이 실험을 할 때도 보호자, 부모님과 꼭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었다. 그런데 그때 색깔이 변하긴 한다? 진짜 초록색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하, 다시 봐도 분명 색깔이 변하긴 변했다. 뜨거운 물로 온천욕 한번 했을 뿐인데, 아니 회춘이라도 한 거야 뭐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사과에 생긴 이상한 현상. 아니 이거 설마 피 아니죠?
사과 가피 세포에는 사과의 빨간색을 내고 있는 그런 안토시아닌 색소와 수분 그리고 수용성 폴리페놀 성분 등을 저장하고 있는 소기관인 에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포에는 사과의 맛을 결정하는 유기산하고 당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끓는 물을 부으면 사과의 색이 변하고 빨간 점이 이렇게 땀을 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끓는 물에 의해서 사과 표면에 있는 왁스층이 제거가 되고 가피 세포벽이 파괴가 되면서 안토시아닌 색소나 당분이 밖으로 용출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과의 붉은 색소가 빠지면서 색이 변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의 영상처럼 완벽한 초록색이 되는 건 아니었고 약간 누르스름한 느낌으로 색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과에 뜨거운 물을 부어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건 조금 애매하니까 이거는 판결을 세목! 좋았어. 그럼 다음 영상 스타트! 종이로 된 말이 스스로 움직인다? 에이, 저건 좀 아니다. 아니, 저거는 조금씩 움직인 다음에 그 스피드로 돌린 거 아니야. 이 딱 봐도 조작각이 보이네. 그래도 일단 해보긴 해봐야겠죠? 자, 이 흡사한 모양으로 도면을 만들어 봤어요. 말 모양으로 돼 있는데 실선은 잘라줄 겁니다. 아,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칼이나 가위질 할 때 부모님하고 꼭 함께 하세요. 알았죠? 말 모양을 먼저 잘라주고 말이 서 있는 모양으로 종이를 잘 접어준 뒤 머리와 꼬리를 만들어주면 종이말 완성!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요지부동. 이봐, 이봐. 이 영상 페이크라니까. 응? 선배, 근데 영상 자세히 보면요. 응. 살짝 경사가 있는 빗면인 것 같아요. 그래? 영상 속 바닥이 살짝 경사가 있는 걸 발견. 오, 진짜 그러네? 그럼 저대로 한번 해볼까? 빗면이라 경사가 있다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뭐야? 우와! 오, 진짜 가네? 놀라든 말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빗면을 따라 뒤뚱뒤뚱 앞으로 가는 종이말. 야, 근데 경사를 올리니까 확실히 말이 움직이긴 하네. 아, 나는 조금씩 움직인 줄 알았더니만. 아, 이거 페이크인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저게 가능한 거지? 그 이유는 무게 중심에 있습니다. 이 종이말의 발 부분은 약간 경사가 있는데요. 평지에 놓았을 때는 한쪽으로 쏠리며 무게 중심이 맞춰져 서 있을 수 있지만 빗면 위에서는 이 경사로 인해서 말의 무게 중심이 좌우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경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아, 이 친구들 힘을 좀 내세요. 오, 일본말이 치고 나오는데요. 일본말! 일본말! 자, 일본말! 2번말은 그냥 주인만 바라보나요? 아, 1번말이 갑자기 아유, 자빠졌습니다. 2번말이 지금 움직입니다. 2번말이 지금 기회예요. 2번말! 2번말! 2번말이 지금 아유! 뭐야? 허허, 사이좋게 동반 탈락. 자, 스키장에서 벌어진 경주였습니다. 둘 다 쌍미끄러졌네요. 움직이는 종이말 실험은 진실! 자, 앞으로도 내가 판단해 줄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제보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난 이만.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